필승!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장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기아의 K5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1세대 K5가 아니라 2세대 K5인 더 뉴 K5 차량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 LPG 모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류비 역시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흰색 바디에 검정색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세부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기아의 더뉴 K5 2.0 API 프레스티지 등급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썬루프, 열선 시트 등등 정말로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세대 엔진에 이제 1세대는 LPG 엔진에 세타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12년식부터 엔진이 변경이 됐죠. 누후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엔진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그릴이랑 본네트만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800만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통 더 뉴 K5 이런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4구한계 등까지 들어가 있고 프레스티지 등급까지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한 900만원, 1000만원까지도 가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있어요. 더 뉴 K5인데 4구한계 등이 안 들어갔고 썬루프가 안 들어갔는데 800만원대에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두 개 다 들어갔는데 800만원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식에 키로수 14만 키로를 달린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를 달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가 이쪽에 면발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뉴 K5부터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들어갔고 안개등도 일반적인 그냥 더 뉴 K5 뭐 조금 낮은 등급의 안개등이 아니라 4구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라이트를 켰을 때 야간에 보셨을 때 굉장히 풀옵션 느낌이 나는 K5 차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조금의 기스 있지만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쪽 사이드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달려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 펜더부터 뒤쪽 펜더까지 보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문짝에는 정말 아쉬운 흠집이 있긴 있습니다. 이 흠집 같은 경우 때문에 저희가 차량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긴 했는데요. 이 흠집 저희가 처리하는데 한 7만원 정도면은 도색을 다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8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또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그쪽에만 조금의 기스 있네요. 뒤쪽으로 와서 자, 기아의 K5 모델이라는 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모델과 틀리게 대루등이 변경이 되었죠. 자, 이 차량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LPG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통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혀 작지 않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골프백 하나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자, 운전자 쪽 측면만 한번 볼게요. 뒤쪽 펜더부터 앞쪽 펜더까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이쪽에도 보여주시면은 조금의 기스가 있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외판 상태를 보셨는데 운전석 앞도어, 조수석 앞도어만 도색을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저렴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만큼 차량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탑승하셔서 가죽 상태랑 옵션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가죽 상태 진짜 환상적입니다. 주름이나 해짐이나 찢어짐 부분 없고요. 전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도 굉장히 시크한 색깔의 블랙 색상으로 코일 매트도 변경해 놓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송풍구까지도 들어가 있고 컵홀더 쪽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주름이나 해짐, 찢어진 부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2열을 열선 시트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뭐 낮은 등급의 차량이 아니니까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가서 썬루프 열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K5의 스마트키는 2세대부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또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경고등이 하나 떠 있네요. 워셔액 보충해달라고 뜨고 있는데 이거는 출고할 때 저희가 워셔액 보충해드리겠습니다. RPM 부조 현상이나 계기판 경고등은 워셔액적인 부분 빼고는 없고요. 실키로수 14만 583km 달린 차량입니다. 자, 위쪽부터 옵션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내등 LED로 잘 나오고 있고요. 썬루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썬루프 천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유리가 열리는데, 자, 열릴 때 소리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걸림이나 아니면은 소음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닫힐 때 역시도 굉장히 잘 닫히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블랙박스가 있긴 하지만 LCD 블랙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LCD 블랙박스 하나 구입하셔서 장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은 이쪽에 예전에 뭘 올려두셨던 것 같은데 조금의 까짐은 보여주고 있으나 뭐 미관상 그렇게 크게 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감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사드 내비게이션 하나 매립을 했고요. SD 카드만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 역시도 잘 작동할 겁니다.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시원한 바람 또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오디오는 틀어보고 있는데 오디오는 역시나 굉장히 동기화 잘 되면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1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전자석 열선 시트가 있다는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우드 포인트가 굉장히 또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데 까진 부분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고요.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죽에 조금의 해짐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뭐 기아나 현대차가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게 만질 때도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데 잘 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위쪽에 우드 핸들이 있기 때문에 우드 핸들로 핸들 조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볼륨 리모컨, 오디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모드 변경 기능이 있고요. 뒤쪽에는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와이퍼까지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쪽에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미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후진기어에 놨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랑 감지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엔단, 와, 미션 진짜 좋습니다. 제가 타본 차주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자, 미션 변속하는데 튕김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변속했다는 느낌 자체가 안 듭니다. 자, 미션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까지 좋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엔진 룸 열어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엔진 소리 역시도 흠잡을 곳 없이 너무나도 좋은 엔진음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이 LPG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휘발유 차량보다 조용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1m만 떨어져 있어도 엔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엔진을 갖고 있고요. 이 차량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아의 더뉴 K5 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앞쪽에 4구 안개등,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너무나도 많은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는 이 차량을 800만원대에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2014년식의 키로수 14만 키로 달린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를 달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은 일단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앞쪽에 그릴, 그 다음에 본네트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 차량의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870만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단점으로 뽑았던 양쪽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색을 도와드려서 그 다음에 탁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5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K5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 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엔진, 미션,
하부까지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뉴 K5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혜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